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벌초하기 좋은 충전식 예초기를 추천받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제 채널에 충전식 예초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벌초는 한 상구에 30평이 기준입니다. 쌍봉이라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대수가의 큰 뭐 시조 같은 데는 수백 평에 이르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충전식 예초기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작업으로 100평 정도를 예초가 가능하다면 충전식 예초기로 벌초나 정원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초 전문가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예초기에 대하여 이야기해왔습니다. 충전 예초기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벌초나 가장 찌고 조그만 정원, 100평 정도 되겠죠. 그거를 예초하는데 무겁고 소음이 심한 엔진 예초기가 대세일까 하는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용하고 실속 있는 충전식 예초기는 어떨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엔진 예초기의 성능을 보자면 가솔린 엔진 예초기의 경우 대부분 2마력 정도예요. 최대 2.2마력이고 최소 1.3마력입니다. 제가 직접 메고 일을 해보니까요. 2.2마력 엔진은요. 정말 느낌이 확 달랐어요. 일을 하면 쭉쭉 밀리가고 끝까지 뭐 이게 엔진에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나 불불 뛰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힘있게 나간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1.3마력은 좀 빌빌거린다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잔풀 정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거진 풀 정리하는 데는 조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전문가들을 돌아갈 때는 혼다 예초기 주면은 갖다 버렸다. 3일 만에 갖다 버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스 예초기는 대부분이 그 한 1마력 정도 됩니다. 출력이.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혼다 예초기나 가스 예초기는 힘이 딸려서 일을 못하겠다는 이런 불평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같은 기술자들이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인부를 배치를 하잖아요. 그때 하루에 1인당 작업량을 좀 양호하다. 이런 곳에서는 1200평, 1500평까지 이렇게 보고요. 또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600평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은 상황을 모르고 인원을 배치할 때는 1500평당 한 명으로 인원을 편성해가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양은 쳐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양을 쳐내기에 불편하다는 뜻이지 진짜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스 예초기와 혼다 예초기예요. 벌초는 솔직히 한 상구에 30평 정도 되는 면적을 하루에 두세 개 정도 하는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그렇고 한 100평 정도를 2시간 정도 가스 예초기나 혼다 예초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식 예초기의 장점을 감안할 때 가스 예초기 수준의 최대 출력이라면 조용하고 쾌적한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제가 그 테스트해보고 시청자님들께 추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5kg 내외의 무게라면 보통의 매는 배부식 같은 경우는 10kg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충전식 예초기의 최대 출력은 0.5에서 1kW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자님들이 추천해 주신 충전 예초기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두세 개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보고 두세 시간 작업에 100평에서 200평 정도 예초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을 가진 예초기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벌초나 정원을 예초하는데 생초보자나 일반인들 또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쓰시기에 좋을 것 같은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제품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 사용했을 때 그 사용감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무게는 개인적으로 10kg 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이나 청소년들을 감안할 때 5kg 정도라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효자 충전 예초기 TK-KMP-422V 4000의 경우 배터리가 42V 전류가 4AH 용량입니다. 그렇다면 42 곱하기 4, 168이죠. 최대 168W로 1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 용량이 결국은
출력이 되겠습니다. 실제 최대 출력은 모터 성능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시방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상용 출력은 168W이고 최대 출력은 2배 정도인 336W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양 충전 애초기 CB36BL 요거는 배터리는요 36V 그러니까 18V 4AH 두개 팩으로 되어 있고요. 모터 최대 출력이 나와 있네요. 570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6 곱하기 4는 144 곧 최대 출력은 144W로 1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의미죠. KMB3050 충전 예초기는 배터리가 36V고요. 18V 5.0AH 두개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36 곱하기 5, 180이죠. 최대 180W로 1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모터 출력은 알 수 없지만 상용 출력은 180W고 최대 출력은 2배인 360W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IHPM4의 BC36A 요 충전 예초기는 배터리는 48V고 10.4AH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 모드는 3시간이고 터보 모드는 2시간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터 출력은 최대 토크가 660W 그리고 최대 출력은 1285W로 되어 있습니다. 1285W라면은 에코 42.7cc 출력과 거의 맞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솔린 엔진의 그 버금가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거라. 그걸 오래 쓰지는 못하죠. 가솔린 엔진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2-3시간 작업으로 끝나야 되니까 좀 다른 거죠. 중요한 것은 중량이 무게가 8.5kg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좀 무겁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40V에 4.0AH 정도가 많습니다. 진짜 일반인들이 충전식 애초기로 벌초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스펙을 분석한 다음에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충전 애초기를 구해가지고 사용해보고 장단점과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 있는지 솔직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시청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천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할 때는 010-7345-0386번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전식 애초기 추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803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